자, 이제 미술에 나타난 신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벽화부터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 벽화는 보통 6세기, 7세기 그 무렵인데 상당히 그 오래된 회화거든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고시기에 남아있는 회화가 많지 않습니다. 뭐 로마 폼페이가 발굴되면서 그 로마 시대 때 그 회화가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벽화가 좀 있고 그 정도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6세기, 7세기 무렵에 이렇게 회화가 남아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자료고 우리는 지금 뭐 북한 보고 저쪽 만주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볼 수도 없고 보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봐도 뭐 별 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포토샵으로 많이 복원을 해가지고 오늘 좀 생생한 이미지로 고구려 벽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신도라는 것은 이제 그 무덤의 그 벽면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죽은 사람의 어떤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는 이제 죽으면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신성한 동물을 이제 사신, 동서남북의 방향에 맞게 사신으로 설정을 했고 동쪽 벽에 있는 동물을 이제 청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특정한 동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까마귀를 했다 그러면 너무 약하잖아요. 신성한 그 느낌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의 그 장점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어떤 효과, 뭐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맛을 내듯이 시원한 맛을 내듯이 그런 어떤 맛이 찌개 끓이듯이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는 그게 이제 이 사신인데 뭐 예를 들어 청룡하면은 뭐 사슴의 뿔과 낙타의 머리, 귀신의 눈이, 뱀의 이마, 대야의 배, 물고기의 비늘, 개의 발톱, 개의 발톱, 호랑이의 발, 소의 귀를 결합한 겁니다. 이게 결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율동감 속에 이렇게 리듬감 있게 만들어 냈다는 거죠. 자, 진파리 이론에 있는 이 청룡을 보면은 정말 그 꿈틀거리는 그 힘이 그 우리나라 그 춤추는 사람들의 그 역동적인 동작을 보는 것 같죠.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곡선인데 그 곡선이 패턴화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에요.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면은 그리는 사람이 완전한 그 몰입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저런 게 쉬운 그림이 아닙니다. 현대 미술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백호고요. 백호는 이제 가을의 신령이고, 호랑이의 몸체를 하고 있지만, 호랑이의 단점은 지상에서는 힘이 세지만 하늘을 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 날개를 달아서 날 수 있게 했고요. 이상화된 호랑이로 다시 만들었죠. 지상에 있는 동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작. 주작은 여름의 신령이고, 주작은 이제 쌍으로 이루어져요. 한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봉황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수탉경상, 그 다음에 기린, 뭐, 뒤는 사슴, 목은 뱀, 꼬리는 물고기, 무늬는 용, 등은 거북, 턱은 제비, 뿌리는 닭, 꼬리는 공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신령한 동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섞는 걸 좋아하는데 또 잘 섞어요. 섞거든요. 이게 이집트 사람이 섞은 거거든요. 오른쪽 동물을 보면은 저게 이제 이집트 회화에서 나오는 그 암미트라는 동물인데 저승의 신 오시리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오면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할 때 그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에다 측정을 해요. 한쪽에 깃털을 넣고 한쪽에 심장을 넣어가지고 심장이 무거워가지고 기울어지면은요, 저 암미트라는 동물이 가서 심장을 잡아먹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카라는 영혼이 다시 이제 돌아온 와서 그 몸으로 들어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시체를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각 같은 것도 이제 아주 경직되게 딱 신성한 모습으로 경직되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이 그 암미트라는 동물이 이제 그 심장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물인데, 이 암미트를 보면은 악어 머리에다가 사자의 별개에다가 표범의 몸 하마의 다리를 합성한 거예요. 근데 그 합성 방식이 그냥 딱딱 갖다 붙인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된 거죠. 딱딱하잖아요. 또 이렇게 성능 방식은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던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사한 그 형태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 동물들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그 모든 동물은 자기의 선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하나로처럼 연결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현모는 이제 그 북쪽 겨울을 다스리는 신령이고요. 뱀과 거북이를 합친 것이 현모인데, 이 두 가지 동물의 특징은 음과 양을 이룹니다. 거북이는 가장 단단한 동물이고 뱀은 가장 부드러운 동물이에요. 이 음과 양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더 단순화시키면 태극이 되죠. 그죠? 태극기의 그 태극이 되죠. 이걸 단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 태극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하는 조파죠, 조파. 음양에 대립되는 것이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조파. 자, 우리나라 현무도와 중국의 현무도, 그 다음에 일본의 현무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신들은 뭐 이제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은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좀 발견되고 그래요. 그래서 삼국의 그 특징이 좀 드러나는데, 자, 중국 거를 보면은요, 패턴화가 이뤘어요. 그 도상은 똑같아요. 거북이와 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주변에 보면은 똥글똥글한 이런 뭐 방울같이 생긴 것들이, 기름방울 같은 것이 하나의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패턴화가 아니죠. 이 꼬리에 따른, 꼬리의 이런 곡선에 따른 요 주변도 그 심령의 그 열기를 느끼게 그렸거든요. 실제 저것이 벽면에 이렇게 딱 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겨울에도 춥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열기가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파적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네, 내용에 맞게 사파적으로 그리는 건지, 그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감각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열기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너무 디자인적으로 됐죠. 이건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너무 단순화되고 있죠. 일본 일장기처럼 단순화되고 있잖아요. 이건 에너지 그 자체를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그 문양들이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문양들이에요. 패턴화된 게 아닙니다. 전 즉흥입니다. 즉흥. 그러니까 이런 즉흥이 나오면은요, 그린 사람 보고 이렇게 또 똑같이 하나 또 그려주세요. 못 그려요. 즉흥은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례적인 겁니다. 자, 재미있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죠.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거는 평양에 있는 그 진파리 1호분의 현무도예요. 지금 지워졌지만 여기에 이제 그 거북이하고 뱀이 여기 얽혀 있는 것이 여기에 있고, 양쪽에 소나무 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늘인데 하늘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밑에는 산이 있습니다. 지워졌어요. 산이 있는데 많이 지워졌는데 산에 소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데, 이 소재가 비슷해요. 이 하늘하고 산하고 나무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을 표현하는 방식이 회오리 모양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비슷하죠. 자, 왜 이런 조형적인 유사성이 나왔느냐? 그 미학적인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고흐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면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똑같이 옮기는 거에 대한 회의를 가졌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껍데기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껍데기라는 거죠.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진짜 진실은 보이는 것 그 안에 있는 힘의 작용이라고 봤어요. 힘. 그러니까 저런 나무나 저 별들이나 다 사실은 운동 중에 있는 거거든요. 나무는 위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고요. 별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게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눈의 한계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흐는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힘, 기운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보이는 것 너머에 그 움직임을 잡아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별도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역동적인 돌아가는 모양으로 나선형으로 양식이 나온 것이고요. 나무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붙잡고자 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꿈틀거리는 눈에 볼 수 없는 에너지를 그리고자 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힘이고, 힘이 바로 신명이죠, 그게. 고흐는 그러니까 신명을 잡아내고자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를 잡아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비슷해진 거죠. 우리나라 그 고대 사람들의 그림의 목적과 고흐의 그림의 목적이 비슷해지니까 양식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양을 신명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명을 표현하는 이 문양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고구려 벽화예요. 고구려 벽화에 나온 문양인데 보면은 뭐 용으로 변하기도 하고 구름이 됐다가 뭐 꽃으로 변화했다가 소나무가 됐다가 이게 다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잠재태예요. 저 형태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파동, 신명의 그 파동의 상태가 그것이 작곡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문양은요, 뭐 중국파에도 나오고 일본에다 문양은 다 그려지지만 서양도 있고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인 문양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중국 문양은 패턴화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니 고구려 벽화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죠? 신명의 그 에너지가 느껴지죠? 이걸 뭘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재현한 건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직흥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도 꼬리거든요. 뱀의 꼬리라고요. 여기에 맞게 다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만들어지면서 또 이 새로 이렇게 또 변하고 구름으로 변하면서 막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선들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화 열대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즉흥성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뭐 이런데 이렇게 표현한 거 보세요. 그냥 즉흥적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천정에 있는 것이 이제 황룡입니다, 황룡. 오행의 중심이 이제 황룡에 해당하는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북극성에 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북극성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 북극성을 그려놨죠, 별들. 이 꿈틀거리는 이 용의 그 자태를 보면은,
요즘 작가들도 이렇게 그리기 힘들 거예요. 이거 뭘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 역동적인 힘. 진짜 그 선의 그 맛이 살아 있고요. 서양에서도 그 아르누보 쪽에 보면 이 곡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르누보의 곡선은 패턴화된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패턴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선이죠. 저는 이거를 신명이라고 보는 거죠. 신명. 우리나라 춘과 같은 거죠. 자, 강서 대묘에 있는 그 천정하고 중국 도랑 막고굴에 있는 천정. 비슷한 것 같지만, 인식이 다르잖아요. 중국 거는 좀 설명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설명적입니다. 우리는 그 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중요한 거죠. 힘. 신명의 그 힘. 그리는 순간. 그 다음 신선도를 볼게요. 신선도. 고구려 벽화에는 그 신선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는 이제 그 복희와 여화에 관한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 해신, 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복희이고, 달을 이고 가는 사람이 여화예요, 여화. 여화는 이제 동양신화에서 인간을 차륙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사람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서양의 여호와와 발음이 비슷하죠. 여호와. 그걸 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호와하고 복희가 오누이 관계였는데 그 홍수가 나가지고 인류가 다 멸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된다는 그런 신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 상태로 그림을 그리는데 고구려 벽화에서는 서로 만나러 가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동적이 되는 거죠. 날아가는 장면이니까. 날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꿈틀거리고 있어요. 정지된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상의 미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야나기 문혜씨가 말하는 것처럼 예상. 저는 한국의 선은 다 여기에서 왔다고 봐요. 이거는 신명의 선이지 예상의 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비슷한 주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 벽화에 있는 태양신을 그린 겁니다. 이집트 벽화는요, 굉장히 딱딱하게 그려지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세 신앙이에요, 내세. 어떤, 살아있는 삶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후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하나 만들려고 뭐 30년, 40년 동안 왕이 되면 자기 무덤부터 만들 거거든요. 모든 삶의 문화가 죽은 후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라 같은 걸 만드는 이유도 언젠가 영혼이 돌아오면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체를 뽑아라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고요. 모든 문화가 그 사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미술도 딱딱해지는 거죠. 현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징적이 되고요. 어떤 도상적인 딱딱함.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의 특징은 우리가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안전한 각도를 선택을 해요. 정면, 측면 중에서 가장 확실한 형태를 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측면이 또 안정적이고요. 눈은 정면이 바라볼 때 더 안정적이고 몸은 정면이어야 되고 다리는 측면이어야 되고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형태를 그리다 보니까 저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위장,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출토된 복희 여화도인데, 같은 주제를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 꼬랑지가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해신과 달신을 상징하는데, 에, 이 고구려 벽화에서는 날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도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설명적이잖아요. 이거는 그 과정에서 오는 그 힘, 그 신명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구려 벽화에 있는 오예군 오우고묘에 있는 비천상하고 중국 둔왕막국을에 있는 비천상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죠. 자, 중국 걸 먼저 보면은 중국 거는요, 이 포즈는 비슷하지만 이 문양들이 패턴화되어 있잖아요. 이 문양들이 이 패턴화되어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그리는 방식이 공식이 정해져 있고 누가 그리든 그 공식에 따라서 그린다는 얘기죠. 그리는 순간에 몰입보다도 테크닉이 더 중시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비천상을 보면은 이런 것이 이런 문양들이 즉흥적인 거예요. 즉흥적이라는 얘기는 그 순간에 몰입돼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교보다도 몰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심령은 몰입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국 거는 좀 사파적이고 힘이 비교해 보니까 약해 보이잖아요. 일부러 제가 그런 걸 고른 게 아니고 뭐 둔왕막국으로는 뭐 가장 최고의 유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자, 이런 그 즉흥적인 표현들을 한 것이야. 또 그리라면 못 그려요. 자, 서양화는 비교해볼게요. 서양화. 서양의 르네상스 초기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게 뭐 종교화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애도함이라는 지오토의 작품인데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신성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간과 신을 어떻게 구분해요? 예수와 일반인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도상입니다. 도상.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있으면은 성인들의. 후광이 없는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도상을 통해서 구분한다. 도상을 알아야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도상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이코노로지. 근데 이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는 후광이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예수고, 제자들은 그냥 후광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고, 뭐, 천사들도 후광이 있네요. 신성을 이렇게 도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실제 기운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 이 표현하고,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 비천상을 표현한 것과 같은 인물을 맡은 이제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누가 신성을 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천사들이 이렇게 질량감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손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신성하잖아. 신성하게 느껴지잖아요. 잘 날아갈 것 같고. 이 우리는 손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명암, 원근법, 이런 걸 표현하니까 질량감이 생겨버리잖아요. 무게감이 생기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이 종교화라는 거는 신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을 통해서 신명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신성을 표현하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불리하죠, 훨씬. 그죠? 그 서양의 종교화들은 그냥 도상이죠. 도상으로 그리는 것이지, 실제 그리는 사람이 신명이 나서 그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아주 신명이 나는 상태에서 그리는 체험적인 거예요. 그리는 사람이 그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테크닉이 아니라. 선생님은 자꾸 테크닉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네. 테크닉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릴 수가 없죠. 네, 테크닉만 가지고 테크닉도 테크닉도 테크닉을 받아가지고 넘어서는 해갖고 넘어서는 그런 그러니까 자꾸 테크닉은 아니고 어떻게 테크닉 하나도 없이 그냥 아니, 그, 신경만 그,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어요. 문맥을 이해하세요. 문맥을 제가 아니, 테크닉이라는 말을 쓰는 그 문맥을 이해하시라니까요. 서양의 미술은 서양의 고전 예술은요.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은 테크닉이 중시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의 어떤 형식이 먼저 나오면은 그 형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원본이 어떤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붙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테크닉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테크닉을 넘어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문맥으로 이해하시라고, 문맥으로. 네? 말꼬리 잡지 마시고. 이걸 테크닉이다 그러면 테크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양 미술과의 비교를 해서 테크닉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그 힘의, 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술가들한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 개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고구려 벽화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한 그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이게. 이제 고전예술에서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지점. 그러니까 왜 아방가르드가 테크닉을 넘어서고자 했는가, 현대미술이. 이 지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현대미술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피카소의 그림을 뭐 테크닉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상이, 마음의 상이 먼저 있는 거죠. 테크닉이 앞서가지고. 그걸 깨려는 것이 현대미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6세기 그림에서 그런 요소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저는. 얼마나 현대미술,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자, 지금 샤가로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샤가로고. 자, 왜 형태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나왔죠? 이건 왜 유사할까요? 마르크 샤갈은 상상의 세계를 기르고자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이 사람도 진실이 아니라고 봤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는 것 너머에 어떤 상상이 더 진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성서의 내용, 아가서의 내용을 그리면서도 자기와 자기 그 연인이 공물을 타고 하늘을 나는 이런 장면을 상상을 통해서 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사해진 건데, 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신도를 그릴 때는 그 현실의 풍경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상이라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동물을 만들어내고 또 지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런 상상의 세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서양 미술에서 이 상상이라는 개념을 미술에 도입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상징주의 이후거든요. 20세기 그 전후에 그 상징주의가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이 상상의 부분이 그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주로 시각적인 거에 의존해왔다는 거죠. 이게 현대성의 하나의 요소인데 이런 요소들이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비슷한 중국과 비교를 해봤어요. 두랑마코굴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제 느낌이 조금 다르죠. 소재는 비슷하지만 조금 그 체험적인 어떤 감각이 좀 약해 보입니다. 자, 하늘을 날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 자체에서 오는 그 힘이 느껴지죠. 언제 거예요? 고구려 벽화예요. 고구려. 아, 다 고구려. 네, 고구려 벽화예요. 근데 저 악기가 고구려에 그러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완암을 연주.
저기 악기 이름이 왕관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많이 소개됐던 춤추는 무용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너도 다 놀 것 없이 저녁에 되면은 다 마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춤과 노래를 좋아했던 민족은 맞는 거고, 춤과 노래를 통해서 그 신념을 그 끌어내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전통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도 이제 많이 소개된 작품이죠. 수렵도인데, 저 수렵이야말로 아주 고도의 몰입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산을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면서 가면서 동물을 잡는 거니까요. 굉장한 그 몰입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냥을 한번 하고 나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왜? 완전한 그 리셋이 되니까 몸이. 근데 지금 저 화살을 보면은요, 이 화살 촉이 꿰뚫지 않죠. 뭉뚱해요. 이 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절을 시켜가지고 충격을 줘서 기절을 시키면은 이제 부하들이 가서 이제 생포해오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의 놀이죠, 놀이. 잡아먹기 위한 거라기보다 놀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산을 축소해가지고 율동감 있게 마치 그 등고선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죠. 율동적인.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구려 벽화의 특징은 정지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이 사람 반대로 가는 도망가는 동물을 돌아보면서 쏘는 거, 이게 가장 그 고차원적인 기술인데. 자, 똑같은 소재를 이집트 벽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집트 벽화는 사냥하는 장면이 정적으로 그려졌고 동적이고 그랬죠. 미학이 다르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건 사후 세계를 위한 예술이다 보니까 이제 정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이거는 현세적인 어떤 힘, 신명의 에너지를 중시하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미학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역동적으로, 역동적인 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서양의 사조는 낭만주의. 낭만주의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제리코라는 사람은 승마를 하도 좋아가지고 항상 이 말 타는 장면을 주로 그렸고, 본인도 승마를 너무 좋아하다가 20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뭐 작품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그림은 대부분이 말 타는 장면이에요. 말 타고 달리는 장면인데, 근데 이 말을 타고 달리는 요 모습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그죠? 요 동물의 네 다리가 이 벌린 포즈가 아주 비슷하죠? 뭐 이게 낭만주의라 보면 이것도 낭만주의인 거죠. 그 낭만주의부터 현대미술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대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고구려 벽화에는 현대적인 현대미술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미술을 시도하면서 우리는 서양으로부터 역수입을 해왔지만은 이 자생적으로 현대성을 끌어낼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서양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역수입을 해왔다는 거죠. 실제 말은요, 이렇게 달릴 때 네 다리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뜰 때는 이게 오물하시는 거지, 나중에 이제 사진 작가가 연속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밝혀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달리는 그 힘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역동적인 힘을. 말에 탄 사람의 모습이 그 고구려 벽화의 사람의 그 역동적이고 몰입되어 있는 상태보다 저쪽은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그 고난이도거든요. 이쪽으로 다니면서 돌아가,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네? 활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고창적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예품 한번 볼게요. 공예. 전 세계에 공예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모든 공예품들은 다 좌우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둘째 딸 앨리스 공주한테 이제 선물한, 결혼 선물한 티아라인데요. 이 식물의 모양에서 이 패턴을 가져왔지만 엄격하게 좌우 대칭이 다 되죠. 이건 뭐 모든 공예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공예품은요, 좌우 대칭이 안 돼요. 좌우 대칭이 안 되죠? 이런 비균제성. 왜 그러냐는 거죠. 공예품에 왜 이렇게 비대칭, 비균제가 나오냐. 저는 이것이 생동하는 심령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심령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심령문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백제의 문양왕관도 그렇잖아요. 좌우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 그리스의 8m 문양왕관은 완벽하게 좌우대칭이거든요. 이 공예에서 이렇게 좌우대칭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 이제 편형 진팔이 치료본에서 추출된 건데, 아마 그 벽에 그 양쪽에 대는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참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여기 이걸 가지고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식물인 듯 동물인 듯 구름인 듯 불꽃인 듯 구상인 듯 추상인 듯 식물의 줄기 같은 유려한 곡선들은 어느덧 봉황, 용, 삼족으로 날개짓하며 구상의 지루함과 추상의 공허함을 유유히 벗어나니 차가운 금속을 달구는 뜨거운 불꽃, 불꽃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명의 파동, 패턴은 있으나 일정치 않고 규칙은 있지만 자유가 있는 율동적 리듬과 고혹적 선율, 편협한 사고와 고인 마음을 흐르게 하여 무한한 생명의 바다로 인도하는 위대한 비대칭의 아름다움이다. 네. 괜찮습니까? 아, 저는 그 이 작품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예술이다, 이거는. 이거 구상, 추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상은 처음에는 뭐 이해가 빠르지만 일찍 질리거든요. 또 추상으로 가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또 공허하고. 근데 이거는 그 한계를 다 피하고 있어요. 구상과 추상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자연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불꽃 모양 같기도 하죠. 화염문이라고 그러는데. 또 식물 같기도 하죠. 식물, 잎사귀. 그리고 또 여기에 삼조구가 있죠. 새, 가운데. 위에 이제 새가, 봉황이 있고, 양 옆에 용 두 마리가 있거든요. 네, 마음씨 착한 사람만 보여요. 네, 용 두 마리가 있어요. 잘 찾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섞어오면서 이렇게 율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민족이 과연 있을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시를 썼다니까요. 이 비대칭이라는 것, 한국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저는 바로 이 심령의 그 에너지를 붙잡아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이거는 뭐 무기, 기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한국 미술에 나타나는 그 비대칭이라는 것은. 이 비대칭이 공예에서도 나타나고, 뭐 도자기, 뭐 건축, 모든 분야에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기교의 부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념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꿈틀거리는 힘이기 때문에. 대단한 저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림도 아니고 이걸 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고구리 벽화 요런 감성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목이 잘 안 되네요. 자, 이번에는 백제 금동 향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금동 향로 보면은 이 향로라는 것은 이제 그 절에서 쓰는 그 향을 피우는 도구죠. 이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이 향로가 많이 나와요. 이 한나라 그 향로들인데 되게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가 뭐 20, 30cm 뭐 그 정도 높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정형화된 향로예요. 근데 이제 백제에서 발견된 향로를 보면은 높이가 한 2m 돼요. 이거 한 2배 정도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산수.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그 산수가 있었다는 거를 암시를 하게 해주는 건데, 6세기에. 요 산의 모습이 그 박산, 박산이라고 그러는데, 박산은 바다 가운데 있는 불로장성의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의미합니다. 봉래산, 염주산, 방장산. 그 당시에도 그 신선 사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또. 그래서 그 발의 연안이라고 그러죠. 발의 연안에 이런 그 삼신산이 있다고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이상적인 그 산을 조형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가적인 신선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아주 그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밑에 다리를.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 없는 거거든요. 이 비대칭으로 역동적인 용이 내려와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건 윗부분인데, 윗부분 봉황 한 마리가 있고, 그 밑에 그 악사들이, 여기에 이런 악사들이, 다섯 명의 악사가 있고, 봉황이, 봉황 밑에 다섯 명의 악사가 있고, 그 밑에 16명의 신선들과 74곳의 봉오리, 39마리의 동물들이 적파군생을 이루고 있는 이상세계가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멍이 12개가 있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이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밑부분을 보면은 이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이 용이 밑에 내려와 앉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고구려 백과의 이런 그 감각이 계승됐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의 그 미학적 이상이라는 건 신명이라는 얘기죠. 이 조각으로 이렇게 꿈틀거리는 비대칭적으로 이 받침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칭이 되면 균형 맞추기가 쉽잖아요. 비대칭이 되면 쉽지 않아요. 이게 회화도 어려운데 조각으로. 대단한 감각이라고 해요. 자기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를 해내는 거거든요. 서양에서 그 도자기 중에서 이 세브로 도자기가 유명하죠. 세브로 도자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아르노보처럼 이렇게 이제 식물의 곡선들이 많이 나오는데 엄격하게 좌우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범종, 범이라는 거는 브라우마를 음역한 건데, 맑고 청정한 또는 신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는 것을 왜 신성하다고 생각했느냐. 어? 소리가 곧 파동이잖아요. 이게 신명이에요. 소리라, 소리가. 음파. 아주 깊은 울림을 내는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이게 알림 기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범종이라는 것이. 이 유명한 그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범종은 우리나라 종이 소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얘기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절에서 시간 알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저 종을 통일신라 때 만들 때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흩어진 민심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 소리를 만드는데 전념을 한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종의 특징은 요 용류라고 그러는데, 종을 거는 거리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중국 건데요. 중국 건은 이것도 용이지만 두 마리가 머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돼요. 우리나라 거는 한 마리를 가지고 거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미만 보면은 이게 어느 나라 건지가 구분이 돼. 우리나라 거는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 비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이 동작이 남아 있고요. 중국은 이 용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죠. 이런 비대칭이 있는 데다가 이 종의 그 두께가 이 달라요. 그래서 딱 치면은 소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가 소리끼리의 그런 파동의 간섭 효과가 있으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맥놀이라고 그러는데 맥놀이 들어봤어요? 맥놀이 현상. 네. 그리고 이제 밑에도 이제 이렇게 파죠. 땅을 파가지고 울림을 받아내기 위해서 밑에 파고 종의 두께도 변화를 줘가지고 아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건데 소리를 놀게 만들 소리를 놀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소리를 맥놀이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양은 이런 문양이 들어가는데 성덕대왕 신종에 들어가는 문양인데 이 문양이 어디서 왔겠냐고요.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고구려 벽화. 그래서 제가 고구려 벽화가 우리나라 미술의 어떤 뿌리다. 거기서부터 다 영향을 받아서 양식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구려 벽화에서 추구했던 미의식이 뭐냐. 그게 바로 신명이라는 얘기죠. 신명.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그 범종에 들어가는 이 공예로서 들어가는 문양이지만 이게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즉흥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범종에 들어가는 문양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패턴화되지 않고 회화적이라니까요.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경산수화로 넘어갈게요. 이제 회화가 이제 그 중국에서 산수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신명의 문화가 신명의 미학이 약해져요. 중국의 영향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언제냐면 조선 후기예요. 이 조선 후기이면은 17, 18세기 그 영정조 시대 그무렵에 가면은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오랑캐가 이제 한족을 멸망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고 조선도 그동안 명나라를 숭상하다가 중화 사상을 따르다가 명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되거든요. 오랑캐를 또 섬기기도 그렇고 하니까 조선 중화, 조선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생적인,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생적인 걸 추구하면서 이 조선 후기에 다시 한국적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조선적인 거. 그때 이제 문학에서도 진경 시가 나오고 그림에서도 진경 산수화가 나오는 거고요. 판소리도 그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이 문학과 미술에서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진경 산수화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중국의 시계 그 관념 산수화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연을 직접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요,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그린다는 얘기는 자연의 기운을 내가 직접 느끼고 그리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기운과 자연의 기운이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연은, 동양의 자연관리하면 자연은 음양, 오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그 오행의 성분이 다른 거예요. 명당이라는 것은 그 오행의 성분 비율이 잘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고 그 치우쳐 있다는 것이 그 장소의 개성을 나타내는 건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그러하다는 거죠. 인간도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수목금토의 그 비율에 따라서 개성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타고나면서부터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운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보충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짓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오행이라는 거는 그 진동수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진동수가 느리면은 금처럼 단단한 것이고, 진동수가 빠르면은 자유로운 거예요. 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흐르는 거. 그러니까 그 진동수에 따라서 그 자연의 성격이 달라지고, 동일한 진동수, 내 몸의 진동수와 자연의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이 일어나면서 흥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흥. 그 흥을 그리는 것이 진경산수가. 특히 저는 인왕제색도 이번에 삼성에서 기증한 작품 중에 하나죠. 저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는 겸재정선이 태어난 데가 저 인왕산 밑에예요. 부각산이라고 그러죠. 그 부각산 산자락 서쪽 밑에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쪽에서 뭐 율곡학파들이 주로 이제 많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황, 되게 이황은 이제 기호학파,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중국식의 그 성리학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이제 율곡 이유는 이제 그걸 조금 응용해가지고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기를 중심으로, 리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다가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쪽으로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중국과 좀 다르다 해가지고 약간 조선적인 성격이 들어갔다고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인들. 그러니까 이 겸재정선은요, 서인이에요, 서인. 서인의 그런 문화를 어려서부터 받아왔고 자기가 자란 그 인왕산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쪽이 또 경치가 아주 좋거든요. 풍광이 좋기 때문에, 뭐 어린 시절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행도 자주 안 가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왕산을 얼마나 잘 이해했겠어요. 산이 나고 내가 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산과 산의 기운과 내 기운이 만나서 거기서 나의 개성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 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눈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과 내가 만나서 접화가 이루어진 그 마음의 그 신명의 상태를 그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거가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주려고 사진을, 같은 자리 사진을 제가 비교를 한 거예요. 요게 여기죠? 그죠? 요게 이제 이쪽인데, 여기를 그리려면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돼요. 집은 또 앵글이 좀 다르죠.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자기가 인왕산을 돌아다니면서 본 거를 종합해가지고 그린 것이지, 눈으로 보고 스케치해서 그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자기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장면들,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으려면은요, 그 장소가, 동양화에서는 뭐 흉중구화이라고, 마음속에 그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짜릿한 교감이 안 되면은 기억이 없어요. 또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 저 대상에 대한 어떤 교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가능한 그림인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는 인상주의부터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 모네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림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작업실에서 그릴 때는 상상으로 그리니까 그 어떤 사실적인 그런 나무나 산을 상상으로 통해서 그리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빛의 대기가 중요하거든요. 빛에 따라서 자연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인상을 그리는 것이 모네의 인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곽선이 깨지면서 이제 그림의 스타일, 양식이 바뀌니까 이게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연을 나가서 그리느냐, 작업실 안에서 그리느냐.
이게 이제 고전미술과 현대미술에다가 분기점을 만들어냈는데,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밖에서 자기가 자연을 여행하면서 느낀 그 흥취를 옮긴 거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성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단순하게 눈으로 본 진실이 아니라 그 인왕산이 갖고 있는 음양 오행의 구조적 진실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진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실경과 진경은 좀 다른데, 실경은 시각적 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에 본 사실성을 드러내는 거지만, 진경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음양 오행의 구조적인 진실이에요. 이게 더 실제죠. 그죠? 그래서 진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경. 근데 서양에서는 누가 이 진경을 추구했느냐? 바로 세잔이. 세잔. 세잔은 모네의 영향을 받아서 출발하지만, 모네의 그림이 너무 피상적이라. 너무 눈의 망망이 의존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어떤 그 진실, 그걸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구나. 이걸 고민하면서, 고전주의 작가인 그 푸생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푸생의 어떤 그 구도에 있어서의 그 견고함. 그 모든 현상은 변화지만 그 안에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원기둥, 원뿔, 원과 같은 그 기본 구조가 있고, 그것이 표면에서는 이제 바뀌고 있지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세자는 그걸 같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후기 인상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후기 인상주의. 그 후기라는 부분은 표면 너머의 본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 그 본질을 고흐는 힘이라고 생각했고, 세자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구조. 그리고 고객은 어떤 색을 통해서 감정이라고 생각했고, 아무튼 그 포인트가 좀 다르지만, 그 세 사람을 후기 인상주의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 플러스 보이지 않는 구조, 이 두 가지를 포착한 것이 진경산수화이고, 서양에서는 후기 인상주의인 거예요. 후기란 말이 뭘 의미하느냐? 그냥 포스트, 영어로는 포스트잖아요. 포스트란 의미는 그냥 뒤라는 거잖아요. 뒤. 거기 극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극복의 내용이 뭐냐 이게 안 들어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아닌 거죠. 정확한 명칭은 진경이에요. 진경. 눈으로 본 껍데기가 아니라, 모네처럼 껍데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경인 거예요. 그러면 후기 인상주의의 시조가 누구예요? 현대 정성인 거죠. 몇 년도 차이냐고요? 저게 1751년이고 이게 1902년인데 이게 진경산수화라니까요. 이게 미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미학적으로 접근해야 한국 미술은 살려낼 수 있어요. 이걸 양식으로, 옛날에 조선시대 유행했던 양식이라면 이게 무슨 어떻게 현대화가 되겠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이 현대화되어 안 되고, 서양 미술을, 현대 미술을 가져와서 현대성을 입히려고 하니까 자생성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자, 제가 접근하는 포인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학으로 들어가야 현대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정선의 그림이 이건 달라 보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세자보다 150년 전에 우리가 세계미술사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이 금광산을 서양 작가들 뭐 그리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그리겠는데, 자기가 본 한쪽 면을 그리겠죠. 한쪽 면을. 또는 추상으로 그리든지, 금강산의 느낌을 추상으로 그리든지, 보이려면 한쪽 면을 그리든지, 이게 서양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체를 다 그려버렸잖아요. 12,000개 봉우리를 다 그리면서 한 곳에 구상적인 그런 느낌도 다 살려내고 있어요. 이 밑에 무지개 다리부터 시작해서 너럭바위도 나오고, 다 장소성이 살아있으면서 전체를 그리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
이런 게 진경이라니까요. 보인 것과 보이지 않는 구조까지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경제 정선이 파악한 금강산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음양, 금강산이 명산인 것은 음양의 구조가 아주 잘 이루어질 때 명산인 거예요. 커서 명산이 아니라 큰 거는 중국에 가면 더 많죠. 자, 예? 예. 저희 금강산 가봤거든요. 아주 아기자기한 그 조화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명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이 양기, 이쪽 그 돌산은 양기고 요 흑산은 음기거든요. 음양이 조화예요. 이렇게 보면 태극이잖아요. 원의 태극기잖아요. 이게 음과 양. 예? 그런 금강산의 그런 구조, 음양 오행의 그 구조를 담아낸 것이 이게 진짜 금강산의 모습이지 껍데기를 한쪽만 그린 것이 어떻게 그게 금강산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 미술의 지금까지 나온 미술의 양식에서 와 이건 새롭고 아주 신선한 자연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구의 특징은 이렇게 사이프러스 나무죠. 위로 올라가는 힘을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방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양 사람들 치고 대상에서 심령을 읽어낸 사람이에요. 남을 보면서 그냥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을 느낀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선형을 그리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올라가는 힘 아니에요. 올라가는 상승하는 힘. 정선이 그린 것도 그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힘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자는과 고우를 합쳐야 정선이 되는 거예요. 세자는 그 관점, 시각, 다시점 플러스 그 기운을 같이 그리고 했거든요. 아니, 저 겸선, 겸재 정선이. 자, 이건 고우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고우는 시점을 자유롭게 응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장소가 시원한 장소를 그리면은 그림도 시원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답답한 장소를 그리면은 그림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건 계곡을 그린 거거든요. 자, 이것도 계곡을 그린 거예요. 경제정선도. 근데 경제정선은 이게 이제 만폭동인데 금강산이 만폭동인데 이 만폭동에 가면은 실제 이렇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만폭동을 자유롭게 변형시킨 거예요. 실제 만폭동보다 더 명당으로 만들었어요. 만폭동에서 이 뒤에 있는 이 마물상이나 비로봉이죠. 이게 비로봉이 안 보여요. 이런 걸 양의 기운으로 만들어지고 음의 기운을 넣으면서 물과 나무와 사람과 이런 것들이 오행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명당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응용력.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그리면 이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완전한 창작이거든요. 창작. 이거 부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면서 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그런 그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창의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재가 답답하면 그림도 답답해진다는 얘기예요. 겸재 정서는 그러면서 보면 아주 대단한 작가인 거죠. 자, 이걸 보면 호크니의 작품입니다, 이게. 호크니 아시죠? 네. 지금 생존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싼 작가, 가격이 비싼 작가라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열리니까,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표를 못 걸어서 못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게 뭐가 다릅니까? 색이 다르죠, 색이. 예? 미학은 같은 거예요, 미학은. 자, 호크니의 미학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어요, 피카소. 피카소를 가장 존경했거든요. 그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건 다시점이잖아요. 그 다시점은 그 세잔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시점에서 보고 그걸 종합한다는 거잖아요. 분의 재구성. 이게 피카소인데 그 피카소는 주로 인물을 그렇게 그렸는데 그런 그 장소에 대한 분의 재구성을 다시점을 풍경에다 도입한 사람이 호크니에요.
하나의 장소를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위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것을 종합해 가지고 화면을 구성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색을 색채 감각이 좋으니까 색을 칠한 건데 겸재 종선의 그림을 보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청풍계니까 그 인왕산 그저 자기가 잘한 데죠.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기 잘한 데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안 생겼지만 저 인왕산부터 밑에까지 해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구성해가지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뭐 진체냐 당체냐 그 차이인 거죠. 이거 똑같지 않아요? 구도도 똑같아요. 뭐 봤다고는 보고 뵙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학이 비슷하면 양식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길로 표현했지만 이거 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이것도 시각이 여러 시점이 막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보덕굴인데 보덕굴은 밑에서 올려봤고 여기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라고요. 위에서 여기는 올려보고 여기는 내려다보고 해서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 호크님은 수백억 하는데 경제 정서는 이 시조를 아는 사람, 서양 사람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겸재정선이 서양에 알려졌다. 그러면은 입체파나 호크니 같은 작가들이 할아버지 모셨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일본의 우키우에가 포장지로 그 유럽에 가가지고 인상주의 작가들이 열광해서 그걸 보고 많이 따라했잖아요. 입체주의 작가들이 이걸 왜 안 따라왔겠어요. 이런 다시점이 이렇게 풍경에서 나온 거를.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상품화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 국내용으로밖에 이렇게 안 됐느냐. 이런 종합적인 미학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봐야죠. 도형 미술, 한국 미술사의 맥락에서 관념연수에 대한 저항으로 실경을 그렸다. 실제 경치를 그렸다. 약하잖아요, 이거 이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한국 작가들이 이런 우리의 그 전통을 정말 그 보물을 발밑에 놔도 그것이 보물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제가 영어로 받았는데 아니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번역을 해놓은 거 있어도 그걸 책으로 안 내준다니까요.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도 책으로 안 내준다니까요. 그 누가 보겠어요? 너무 저는 답답하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은요 이런 교육이 아닙니다. 미대 여러분들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미대 다녀보면 서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뭐 역사만 얘기하지 이런 게 암기야 암기. 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어떻게 이것이 계승될 수 있고 이런 비전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암기 시키니까 뭐 그냥 서양 건 좋은 것이고 우리 건 나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서양을 따라야 현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한 필요성으로 제가 지금 이 시리즈들을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외부로 제가 나와서 공개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많이 현대 작가들이 있는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좀 하죠. 그런데 또 해야 또 해야 돼서 아무튼 해약은 좀 빨리 하고
남는 시간에 시간 아껴서 쉬는 시간이든지 어떻게 하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